일단 결혼 늦게 한 거는 잘했고요. 네. 뭐 결혼 좀 일찍이었으면 본인은 한번 갔다 와야죠. 그래서 늦게 했어요. 그래도 늦게 한 거, 뭐 이왕이면 결혼을 해가지고 행복하게 사는 것도 참 좋아요. 네. 근데 본인의 사주는요, 결혼해서 행복하게 사는 것보다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분한테는 미안해요. 난 사주만 보고 기운만 보고 말을 하는 거기 때문에 본인의 이렇게 사주 기운을 비췄을 때는 혼자 내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사셔야 돼요. 가정이라는 게 사주 자체가 외로운 사주고 또 본인이 이렇게 조금 부모가 있어도 부모의 덕이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내 하나만 보고 살아가야 되는 자손이다 보니 젊은 나이부터 내가 내 가정을 꾸리고 기대고 싶은 그는 결혼이라는 거 생각은 하고 사셨지만요. 그래도 이 무속인 제 입장에서는 뭐 부부간이 행복하지 않다는 말이 아니라 본인 보면 그냥 혼자서 내 일을 하면서 돈을 모으면 직장 생활하다가 돈을 모으면 또 조그마한 내 가게든 사업이든 왜 본인한테 뒤에 금전운이 따라 들어온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사람의 인덕이 부족한 걸 본인은 금전운으로 보상을 받을 만큼 금전운은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시기가 50 넘어가면 정말 좋아요. 그렇다 보니 그는 상업 영업운도 있다 보니 직장 생활을 하면서 사람들 간의 구슬이라는 것은 당연히 생길 뿐더러 그리고 밖에서 일을 하더라도 조금은 평탄하지 않더라도 좀 참고 하세요. 이 동생 기술 있어요? 장사합니다. 무슨 장사예요? 술집합니다. 내가 기술이 있냐고 물어본 이유는요. 네.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딱 두 가지예요. 내가 기술을 가지면서 소리 나는 일을 하면서 직장 생활을 꾸준하게 하면서 안정적으로 살아가든지 아니면 내가 다른 직장 생활은 절대 못해요. 무슨 말인가 알겠죠? 뭐 안정적인 대기업 사무직의 연봉이 아무리 높아도 그는 사무실에 앉아서 일하는 친구가 아닙니다. 소리 나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아시겠죠? 그렇지만 그렇지 않으면 결국은 내 장사를 해야 되는데 술집이라고 하셨잖아요. 술집이라는 게 말 그대로 뭐 장사, 술집도 장사비지만 저는 그래 보거든요. 술집이라는 사주 음식 장사도 마찬가지고 술집을 해야 되는 사람도 사주가 마찬가지 저는 따로 보이거든요. 이분 같은 동생분 같은 경우는 술집에 대한 장사는 조금은 부족해요. 그 기운을 이겨내기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좀 더 강하고 더 세야 되거든요. 지금의 기운보다. 그래야지만 내가 구설 시비 간제 이런 게 다 피해간다는 게 아니라 그걸 이겨내요. 아시겠죠? 네. 뭐 사업적으로는 이 사람이 문이 확 열리는 거는 내년 하반기부터는 문이 확 열려요. 확 열린다는 말은 사람이 따라 들어오고 금전이 따라 들어오거든요. 내가 기술을 가지고 내가 직장생활을 못했지만 그 뒤에 이걸 못할 시에는 내 장사운이 따라 들어오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고요. 네. 자꾸 이런 얘기해서 좀 큰일인데 동생도 혼자 살라 하세요. 아직 결혼 안 하지 하려고 그래요. 좀 혼자 살라고 하세요. 왜냐하면 네. 배우자 덕이 조금 없어요. 배우자 덕이 없다는 말은요. 이 사람 결혼해버리면 이 사람 밖에서 힘을 못 써요. 가정이 편안해야지. 가정이 내가 가정 있는 사람들은 일하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내 가정이 편해야지 밖에서도 일이 줄거거든요. 네. 눈치 보고 살 것 같아요. 지금도 제가 좀 느끼기엔 그래요. 네, 네. 나중에 결혼하면 어느 여자더라도 이 여자 눈치 보기 때문에 밖에 내 일을 제대로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결혼할 사람이 있으면 이 동생 한번 뭐 궁합을 제대로 다시 한번 보시고 네, 그렇게 하시면 돼요. 뭐가 제일 궁금한 게 뭐예요? 선생님 세 가지가 딱 정말 궁금한데요. 네. 일단 첫 번째는 제가 왜 그걸 들었냐면 저희 엄마 명의로 된 아파트에
저 때문에 갑자기 그 집을 팔아야 되는 상황이 됐는데요. 세입자가 지금 이제 다음 달에 만기인데 나가야 되는데 이 사람이 나가겠다 해놓고 그 뒤로 연락도 안 받고 잠수를 탔어요. 그래서 지금 법적으로 이제 뭐 내용 증명 그걸 던져놨는데 보내긴 했는데 이게 합의를 이루면 좋겠다 이러는데 그게 될란가? 소송까지 가야 될란가? 그 주소하고 그 사람 뭐 성씨하고 나이만 좀 말해. 성씨? 성씨 모르면 그냥 주소만 적어봐요. 그게 엄마 명의로 돼 있다고 해요. 네. 이 아파트 앞에 들어가는 거 번지 주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거는 제가 찾아서 다시 봐드릴게요. 네, 죄송합니다. 저는 번지 그 터의 기운을 느껴야 되기 때문에 밖에 종이 있어가지고 이런 거 앞에 낄 필요가 없어요. 아,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두 번째는 뭔데요? 두 번째는요, 엄마 또 명의로 엄마가 노은 그걸로 땅을 사놨는데요. 그게 엄마 혼자 단독 명의가 아니고 한 다섯 명 공동 명의인데 그 중에 한 명이 체납이 돼서 이 땅에 문제가 생겼는 거예요. 그래 이게 지금 또 이게 어떻게 마무리가 잘 될랑가? 소송까지 또 가야 될랑가? 주사가요? 주무세요. 이게 마무리 잘 되겠는데? 아 네. 엄마가 알아 누우셨어요 지금. 크게 관제가 끼거나 뭐 힘들진 않겠어요. 아, 네 감사합니다. 근데 엄마 자체가 있잖아요. 네. 나이가 있어도 건강은 하시나 네네. 이렇게 뭐 돌아가신 게 비거나 이런 건 전혀 없는데 아, 엄마가 수가 사나워서 그래요. 아. 수가 사나워서 엄마가 자꾸 이런 일들이 구설 막 이런 거 뭐 네. 간제 구설 사람과의 이렇게 막 문서 네.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아, 네. 좀 알아보시고 뭘 좀 하세요. 네. 문제 없다. 아, 나 감사합니다. 그게... 마지막은요. 엄마, 저, 그 막내 동생 중에 무당을 해야 된대요. 안 해도 됩니다. 와, 엄마 몇 살이고? 엄마 65세. 엄마 무당시키자, 그러고.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돼요. 가물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고요. 네. 제가 아까 처음에도 얘기했잖아요. 보니 가물이 많다 보니까는 내가 인연법이 조금 안 좋고 가정이 조금 편치 못하고 해서 본인 보고도 결혼을 했지만 혼자 사는 게 더 낫지 않았겠냐고도 말했고 동생 보고도 그냥 혼자 사는 게 낫지 않을까. 다 이는 뭐 전형적인 가물이 많은 사람들의 이 특성이라면 특성이랄까 대부분 살아가는 가정이 그래요. 신이 많았지는 절대 않습니다. 선생님 근데요 제 31살 때 아빠가 갑자기 돌아가셨는데 그게 원래는 엄마가 그걸 해야 되는지 안 해서 네. 아빠가 돌아가셨다 이 집에 누가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총대먹을 했어요. 그래 했는데 잘 됐어요? 안 됐죠. 그러니까 안 가도 된다고 빚만 해가지고 그러니까 보면 대부분 가물이 있다고 해서 뭘 못이라고 하고 참 큰일이다. 본인이 내가 솔직하게 말하는데 본인이 무당이 될 사주팔자를 가진 사주를 가진 사람이면 대한민국 3분의 1은 무당이 되어야 됩니다.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저는 혹시나 이제 그때 했다가 5-6년 있다 퇴송을 하긴 했는데 너무 안 되고 뭐 빚만 집에 돈 쫙쫙 대고 안 되나 했는데 저도 안 되고 그래서 그 뒤로 이제 동생도 왜 우리 흔히 말하는 유튜브에서 말하는 왜 신벌자? 그러니까 동생은 지금 잠도 못 자요. 약 먹어도 안 되고
그러면 또 엄마도 아프고, 저도 아프고.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제 벌로 이러는 거. 이제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본인의 조상들이 이렇게 신으로 이렇게 차고 이렇게 불릴 조상들이, 앞을 서서 불릴 조상들이 아닌데, 그렇게 이렇게 앞에 와갖고 자손들한테 하는 거는, 말 그대로 일반 조상들이 평범하진 않다는 말이에요. 그 중에 또 허주 자신들도 많을 거고, 그렇게 좀 심하고, 뭐가 일이 안 풀리고, 뭐가 할 때는 본인도 신을 받아서는 아시겠지만은, 한 번씩 내 조상님들 이렇게 대우를 해주고 사세요. 그게 가장 좋아요. 무슨 말인가 알겠죠? 신을, 본인한테는 이거, 야, 니 신을, 니 이거, 뭐, 니 신을 좀 눌려가지고, 그건 눌리간다는 말이 아니라, 아직은, 자,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본인 신고 받았을 때 있잖아요. 뭐, 물론 그 선생님이 제대로 보고 잘 내놨겠지만은요, 본인이 신고 받기 전에 이렇게 우리가 항상 조상님을 먼저 길을 닦고 열어주고 다, 가실 분 가시고 보내고 이렇게 다 하잖아요. 그 자체부터가 조금은 덜 됐다. 네? 그런 분들을 이렇게 다 보내고 이렇게 했으면요, 본인이 신고 나를 잡아도 엎을 수도 있죠. 왜? 불릴 제자가 아니라는 걸 나오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보내실 분들을 못 보내고 이렇게 지금까지 있다 보니까는 귀신이 신인 척 둔갑을 하고, 그리고 우리도 한 번씩 무당이지만요, 본인이 허주잡신이 귀신인 척 해갖고 딱 들어오면, 아유, 너 신 받아야겠다, 이래 말하시는 무당들도 있어요. 네. 무슨 말인가 알겠죠? 네. 그게 그 선생님 원력이 아니고요. 조금은 냉철하게만 보신다면 얼마든지 갈 뿐 안 갈 뿐을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본인 신 받으면 큰일 나요. 그래서 우리 집안에 자꾸 안 좋은 일이 있고 누가 몸이 아프고 이러면 인연 되는 선생님을 찾아서, 딴 거 필요 없어요. 전 볼 필요도 없어요. 내 조상님들 이렇게 좀 대우해 주고 싶고 우리 몸 좀 편하게 하고 싶으니까 이렇게 좀 해주세요 라고 하시면 돼요. 알았죠?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사세요. 그러면 됩니다. 아시겠죠? 네. 감사합니다.